친구들을 먼저 보낸 아이들이 하늘로 띄우는 편지가 강당을 울립니다. 지난 2월 공주 4대 부고 졸업식. 57B 대학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2년 전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로 목숨을 잃은 5명의 아이들도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은 아들과 한 번쯤 안아주시면. 친구들은 이제 모두 어른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냥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또 보고 싶고 해서 보고 싶다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고 이준영 군의 아버지는 아들 대신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축구를 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했는 거 같아요. 아들의 흔적을 찾아 학교 곳곳을 서성입니다. 재작년 사고 났을 그 시점에 애들 시간은 멈춰져 있는데 시간은 어김없이 돌아서 오늘 졸업식이 왔어요. 자꾸 시간이 가는 게 잊혀질까 봐 두렵기도 하고 애들을 어떻게 가슴에 묻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2월. 아버지는 학교 운동장을 차마 떠나지 못했습니다. 2013년 여름, 공주 4대 부고 2학년생 198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해병대 캠프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훈련 둘째 날 오후 4시. 아이들은 구명조끼를 벗어놓은 채 쉬고 있었습니다. 태안 앞바다에는 공주와 성남에서 온 학생들 300여 명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청소년 지도사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교관들은 해병대를 제대했다는 이유로 임시 채용된 그냥 아르바이트생들이었습니다. 장태수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알바 교관 박기태 씨는 관행처럼 하던 이른바 마무리 훈련을 장 씨에게 지시합니다. 장태수 씨는 아이들을 바다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때 박기태 씨는 더 깊이 들어오라고 소리칩니다. 여기까지 들어와! 발목까지 차오르던 바닷물. 아이들이 더 깊게 걸어가면서 명치까지 깊어집니다. 오후 4시 49분경 바닷물 아래 갑자기 움푹 패인 웅덩이가 나타납니다. 순간 몰아친 큰 파도. 더 이상 팔이 안 닿는 거예요. 바다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빠른 물살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서로 숨을 쉬기 위해 옆 사람을 누르는 아수라장이었어요. 마무리 훈련이 시작되고 1분 30초 만이었습니다. 민수한테 장난치지 말라고 뺨을 때렸더니 허우적대면서 날 눌렀고 난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구명보트는 너무 먼 곳에 있었습니다. 위급 상황을 수습할 경험 있는 지도사들도 없었습니다. 순간 죽겠구나 싶었죠. 애가 빠졌어요 하면서 술에 지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5명의 아이들이 끝내 차가운 시신으로 수습됐습니다. 정확히는 해변에 그 곰섬 앞 해변으로 밀려 올라간 것 같은 모습으로 이제 구조가 됐죠. 그때 그 아픈 그런 그 상황들이 고스란히 또 가슴에서 묻어나고 어쨌든 뭐
8개월 만에 왔지만 엊그제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저는 또 주마등처럼 또 스쳐가네요. 또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2년 전 5명의 고등학생이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바닷가입니다. 사고 당시와 같이 물이 빠지는 간조시각입니다. 아이들이 훈련을 받던 이 바닷가는 이제 활동 금지 구역이 됐고 2년간 사람이 찾지 않은 이 해변가는 흉물스런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묻는 재판을 끝으로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과연 그럴까요? 뉴스타파가 태안해병대 캠프 참사 그 이후를 취재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는 황망했습니다. 1, 2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뭔가 잘못돼 간다고 느꼈습니다. 사건 기록들을 수집하고 분석해 나갔습니다. 제가 직접 전부 다 그 경찰서 또 뭐 군청 쫓아다니면서 이걸 다 받은 거예요. 예, 제가 그 당시에 2013년도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한 6개월 동안 제가 승용차로 키로수를 띄운 것이 한 3만 키로가 넘을 정도였으니까.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 억울해 1년 동안 1인 시위도 해봤습니다. 저는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취재진은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알바생 장태수 씨를 만났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지난해 11월 출소했습니다. 같이 현장에 있었던 알바생 박기태 씨는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옥살이로도 죄책감은 털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30살 넘은 성인인데 자식이 죽은 부모가 5명이나 있잖아요. 내가 부모였으면 난 반 죽여놨겠다, 진짜. 교도소에서 작성한 반성문에 이렇게 물었어요. 너의 자녀나 친척, 지인들이 이런 일 당했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고. 장태수 씨는 사고가 나기 전 창업 컨설턴트로 일하다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병대 후배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장태수 해병님, 요즘 뭐 하십니까? 잠깐 쉬고 있어. 여행이나 갔다 오려고. 그러십니까? 해병대 캠프 알바 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장태수 해병님은 와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야, 나 자격증 없는데? 그거 교육받아서 자격증 따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기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다 있고 장태수 해병님은 오셔서 놀다 가시면 됩니다. 당시 공주 사대부고는 2학년생 병역체험 활동 계약을 숙박업체 한영 T&Y와 맺습니다. 다시 이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은 여행사 K코롱 트래블은 해병대 출신들을 모아서 이른바 교육팀을 꾸렸습니다. 장태수 씨 등이 아르바이트로 고용됐습니다. 장 씨는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먹고 자고 일당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위험한 고용에 대해 주변에서는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거의 일명 경력자들 쓰는데 네. 거기만 이상하게 그런 애들 많이 써요. 제가 그때 구한 애들한테도 걔들한테도 이제 그래요. 애들 저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책임질 수 있어? 너도 잘 시키는 놈이?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뭐 이렇게 농담식으로 그러고 다녀요. 야 이렇게 하다가 애들 죽인다. 당시 훈련받은 아이들은 300여 명. 자격증이 있는 청소년 지도사는 아예 없고 그나마 해병대에서 교관 경력이 있었던 알바생들도 다른 조의 훈련을 챙기느라 자리를 비웠습니다. 마무리 훈련을 진행한 장태수 씨 등은 해병대를 나왔을 뿐
현지 바다의 지형도 모르는 비전문가일 뿐이었습니다. 알바생인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었죠. 사고 당시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한 사람의 전문가만 있었어도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겁니다. 무자격자 알바생을 주로 고용했다는 K코롱 트래블이 어떻게 하청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당시 공주사대부고와 해병대 캠프 계약을 직접 맺은 원청인 한영 T&I 직원들을 태안 바닷가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육은 이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 다른 말 청했어요. 잘하고 K-POM 능력도 있고 추천 되게 좋겠는데 결국은 코롱을 느껴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계약서 쓰고 앉아서 사무실에서 빼고 나는 또 이렇게 끼지도 않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육 우리가 봤을 때는 네팀 중에 근데 그 팀을 결정해서 그때 온 거예요.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돈 때문에 좀 싸다는 생각이 싸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참사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지난해 12월 1년 반 만에 2심에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6명이 처벌됐습니다. 알바교관인 박기태 씨가 2년 6월, 장태수 씨가 1년 4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원청업체 대표는 징역 6월, 그러나 무자격 알바생을 고용한 하청업체 대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였던 여행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같은 간판을 달고 영업 중입니다. 여쭙고 싶은 사항 해서 우회 관계가 없어요. 당시 맡으셨었잖아요. 저희가 생산한 것도 아니고 언론 보도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며 항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얘기를요 100% 그대로 전달을 해준 매스컴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의도도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실제 의도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나가요. 가요. 여행사 대표도 통화를 피했습니다.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2주 뒤 맞아서 사건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일단 끊겠습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해 해경은 여행사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 업주도 실적으로 인과관계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더라.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은 뭐 끝까지 그 입건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죠. 근데 어떻다 해간 저들도 안타깝습니다. 해간 뭐 왜 관여를 안 했겠습니까? 사실은 에? 뭐 회사 대표라고는 하지만은 검찰은 여행사 대표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장태수 씨 등을 고용해 교육팀을 운영했지만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원청사인 한영 T&I 대표 오모 씨는 징역 6월을 받기는 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이었습니다. 원청 대표 오 씨는 출소 이후 한영 T&I의 모기업 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수타파에서 상무님 좀 뵈러 갔다 오는데 자기 알겠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지금은 상무이사님으로 계속 계신 거예요? 상무님으로 오 대표는 회사에서 일은 하지만 계약 관계는 없다고 말합니다. 한영 쪽에 일을 지금도 좀 하고 계신 상황이시겠네요. 아니 전적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무슨 뭐 직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제 얘기하면 와서 한번 봐주고 이런 거는 해요. 뭐 제가 특별한 게 없으니까. 무슨 관계라고 그럴까요? 고용 계약 관계는 없습니다. 지난해 말 출소한 장태수 씨는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정과는 취업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용직 공사장을 찾아서 포항, 속초, 대전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닙니다. 지금은 일당이 높은 야간 공사 현장에서 일합니다.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깨끗이 살았고. 그런데
이제 저한테 낙인이 생긴 거잖아요. 회사 지원요? 이제 안 해요. 차라리 노가다의 미래가 있어요. 장태수 씨는 자신을 알바로 고용한 사람이 실제로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은 이름 될 수 있는 로펌 변호사를 썼잖아요. 제가 이길 수는 없죠. 전 화나지 않았어요. 긴 이야기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니 밤 12시가 넘은 시각. 그는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5명의 고등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2년. 유가족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훈련시켰던 알바생 중 한 명은 아직 감옥에 있고 한 명은 출소 뒤에도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고용했던 업체 대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원청업체 대표는 여전히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